안녕하세요 여러분, MICC의 미리 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College List Generating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11학년 분들, 앞으로 이제 내가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아직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리스트가 없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교가 워낙 많잖아요. 수백 개가 있는데 여기서 liberal arts, private, public, type도 이렇게 다른데 로케이션도 다른데 어디를 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그 많은 대학교 중에 과연 나한테 맞는 대학은 어떤 걸까? 헷갈리시죠? 저희가 오늘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으니 이걸 토대로 이제 나에게 맞는 대학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College vs. Major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공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비디오들이 있는데 여기 상단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전공이라는 게 굉장히 대학교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게 대학교 이름이나 대학교 자체인지 아니면 전공인지, 내가 대학교라면 전공을 조금 낮춰서라도 그 대학교에 갈 수 있는지, 전공이면 내가 대학교 이름을 조금 낮출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서 college 리스트에 변동을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early decision, early action으로 12월에 모든 결과를 다 받고 후련하게 새해를 맞고 싶은 학생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college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을 넣는 학교들이 그렇게 rich가 아닌 probable하게 잘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하면 그 chance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college versus major 아주 많이 생각하셔야지 list develop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전공 관련인데요. 아무래도 모든 대학교가 랭킹이 높다고 해서 모든 전공이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이 센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칼리지 리스트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US 랭킹이랑 이제 메이저 랭킹이 다를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MIT만 해도 저희가 MIT 자체는 전체 US 랭킹이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랭크가 높은 학교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와 MIT 어떻게 가지? 막 이런 식으로 랭크가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내가 문과다 그러면 MIT 랭크만 보고 MIT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MIT는 공대로 유명한 학교고 문과에 관한 서포트가 비교적 공대에 대한 서포트보다 없기 때문에 내가 문과를 희망한다 라고 하면은 MIT의 희망사항이 조금 낮출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얼마나 유명한 교수진이 있느냐도 대학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많이 중요해요. 일단 유명한 교수들이 많을수록 더 과가 세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그 과가 또 경쟁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IT만 해도 아주 뭐 노벨 프라이스를 받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스태프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 높은 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교수진, faculty member, department 자체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location preference인데요. 일단 학교 자체가, 우리가 학교를 간다 한들 그 학교가 내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도시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MIT를 갔었는데 MIT가 보스턴 같은 도시에 있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 크게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를 선호한다 하면은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도시주가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서버브, 시골 쪽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자리하고 있는 학교를 가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넬 같은 경우는 조금 산에 있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괜찮다, 아니면 이런 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코넬이 또 높이 자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도시들은 조금 안전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존스 홉킨스나 예일 같은 경우는 동네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본집이랑 가깝게 다니고 싶다, 내 가족과 가까이 있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반영될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은 size of college or faculty student ratio 부분인데요. 큰 학교로 갈수록 더 수업 사이즈가 커진다는 점은 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학생이 많기 때문에 서포트가 더 다양하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UC 같은 경우에는 수업당 200명, 300명, 많으면 400명까지도 가는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교수님과 interact 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UC처럼 학교가 큰 학교들은 이제 support system, program, staff
교수들이 많으니까 더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작은 학교일수록 더 수업 사이즈가 또 작아지니 교수님과 더 1대1 교류를 할 수 있는 opportunity가 많고요. 그리고 워낙 학생들이 더 적기 때문에 네트워킹의 다양성은 조금 더 힘들 수 있겠죠. Liberal Arts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백 명, 수천, 뭐 많으면 천 명, 이천 명 정도밖에 admitted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트워킹하는 다양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학생 수가 더 적은 만큼 좁고 깊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모든 pros and cons를 조금 더 밸런스를 해보시고 size of college, faculty student ratio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또 네트워킹 얘기가 나왔으니 더 네트워킹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대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많이 사귀게 되고 결국에는 alumni 네트워크까지 정말 큰 네트워킹 opportunity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에 따라서 내 네트워킹 반동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IT가 자리하고 있는 Boston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5분 거리에 이제 하버드도 있고 좀 있으면은 Berkeley Music School도 있고 미대도 있고 이렇다 보니 내가 MIT에만 갔는데 하버드랑 미대랑 그리고 버클리 음대랑 이런 식으로 나의 네트워크 반영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들이 모여있는 곳이 네트워킹을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inance, 금전적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제가 financial aid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입시에 영향이 갈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게 저희가 입시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need blind versus need aware 이라는 이슈인데요. need blind는 학생이 얼마나 finance적으로 support를 해줄 수 있는지 돈을 낼 수 있는지 criteria가 아예 admission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need aware는 이 학생이 얼마나 financial aid가 필요한지 그게 admission criteria 자체에서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점은 요즘은 많은 대학들이 need blind이라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domestic student, 뭐 영주권 학생들, 시민권 학생들, 미국 시민권 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라 유학생분들은 아직 이 benefit을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뉴스는 유학생분들에게 Harvard, Yale, Princeton, MIT, Amherst 이런 top tier college들은 need blind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유학생분들도 financial aid criteria를 입시에 반영되지 않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college 리스트를 generate 할 때 조금 중요하게 작용한 6가지를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만약에 어디 가고 싶은 데가 딱히 없는 학생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한 학생들이 있다면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조사를 시작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를 방문할 환경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uvisit.com이라는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virtual tour 이런 것도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요즘 유튜브에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올리는 브이로그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환경이구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llege 리스트는 11학년 학생들은 지금부터 generate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고요. 오늘 6가지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